그동안 재입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가수 싸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오늘 오전에 발표됐습니다. 검찰은 싸이가 병무청에 신고된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싸이의 병역특례 편입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가수 싸이가 병역법 위반으로 병무청에 병역특례 편입 취소가 요청될 전망입니다. 12일 오전 병역특례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싸이에 대한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신고한 지정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차후 본 사건을 기소할 때 병무청에 행정처분 의뢰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행정처분 의뢰로 가수 싸이는 재입대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재입대 여부에 대해선 검찰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저로서는 답변드리기가 정확히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한 사항이고요. 병무청에서 잘 알아서 판단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검찰은 싸이가 병무청에 신고한 프로그램 개발 업무 대신 프로그램 기획과 테스트를 했다며 비지정 업무 종사로 병역법 위반이라고 밝혔는데요. 비지정 업무마저도 부실하게 근무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자적인 업무를 맡아서 거기에 열심히 했다면은 비록 법 위반은 될지 몰라도 도덕적 비난은 못하지 않느냐, 그 비지정 업무라고 하는 것조차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신고가 들어가지 않은 것인가. 가수 싸이는 병역특례 기간에 52차례의 공연을 통해 업무에 지장을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공연을 그렇게 수십 회 했다는 것을 보면은 일가 중에는 상당히 심신이 피곤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과 중에 휴식을 많이 취했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 발표에서 가수 싸이의 작은 아버지 박모 씨에 대해선 싸이의 편입 대가로 회사 자금 2,700여만 원을 제공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싸이가 근무한 병역 특례 업체 F사 대표 박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가수 싸이는 병역법 위반 특례 요원 통보 대상에 올라 재입대와 관련해선 병무청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